오늘은 물을 이용해서 맛나게 문어물을 볶아볼게요. 겨울에 먹는 무는 건강에 아주 좋아요. 겨울무는 정말 단단해요. 달고 소금하게 썰어주시면 되세요. 파 한 뿌리인데요. 요 하얀 부분, 밑부분은 잘라내시고요. 요 약간 파란 부분, 요 부분만 쓰세요. 반 뿌리예요, 그러면. 그래서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얇게 쳐주시면 되세요. 달궈진 후라이팬에 물을 넣고 천일염 소금 반 스푼 제가 뿌려요. 무가 먼저 익을 수 있게 부적부적 해주시면 되세요. 무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 이제 이때 들기름을 넣어주세요. 들기름 두 숟가락 넣었어요. 들기름이 들어가면 향긋한 들기름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. 들기름을 싫어하시면 참기름 넣으셔도 되시고요. 무나물은 겨울에 무나물은 별다른 양념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맛이 있어요. 무가 달고 단단해서 잘 부서지지도 않고요. 좀 놔두시면 되세요. 마늘 3분의 1 조금만 넣을게요. 볶아주세요. 조금 볶다 보면 무나물이 익었는지 한번 드셔보시고 간도 보세요. 이때 간이 싱거우면 소금을 조금 넣으시면 되시고요. 만약에 안 싱거우면 이 상태에서 무가 익었다 싶으실 때 이제 파를 넣을 거거든요. 자, 간을 한번 보세요. 중간에 이렇게 볶으시면 물이 없을 때까지 이렇게 볶으세요. 근데 불을 끄고 이제 접시에 담으면 물이 또 이렇게 흘러내오거든요. 그러니까 최대한 물이 조금 적게 볶으려고 저는 물이 없을 때까지 볶거든요. 이런 상태에서 이제 파를 넣으세요. 그리고 불을 끄시고요. 끈 상태에서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시고요. 들기름 반 숟가락 넣어요. 그래서 한 번 더. 깨 솔솔솔솔 뿌려주시고요. 자, 마무리를 하시면 되세요. 맛나게 볶아진 무나물을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후다닥에 무나물 볶음이 제 개인적으로는 맛나게 볶아졌어요. 무나물 볶음을 제가 한번 맛있게 되는지 먹어볼게요. 정말 말캉말캉 맛있게 볶아졌고요. 마지막에 들기름 꼭 반 스푼 잊지 말고 꼭 넣으셔야 고소한 무나물을 즐길 수 있으세요. 마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땡땡땡 꼭 눌러주고 가시고요. 자주자주 방문하셔서 제 영상 많이 봐주세요.